입니다. 52번 보겠는데요. 정비법상 정비사업 완료다. 틀린 거 이렇게 돼 있죠? 자, 1번. 이 정비사업이 다 끝나면 시행자는 관할 시장 군수 등한테 준공인가 신청해서 준공인가 고시받죠. 그리고 나서 공사 끝났습니다라고 공사를 고시합니다. 시장 군수 등이 시행자면 준공인가 자기한테 안 받고 공사를 고시하죠. 이렇게 이제 공사를 고시했으면 그다음 어떠한 절차에 들어가느냐? 소유권 이전해 줍니다. 분양받을 자에게 바로 관리처분기에서 정한대로 소유권을 이전해 주죠. 그때 절차는 지체 없이 이루어지는데요. 지체 없이 그말 중요해요. 지체 없이 이루어지는데 첫째, 대지 확정 측량 줄 것이 1, 토지 분할 2줄 것이고, 관리처분기에서 정한 사항을 분양받을 통지 그것도 3줄 것이고, 그다음에 대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을 이전 그것도 줄 것이에요. 4. 그래서 순서를 한번 출제했습니다. 가장 먼저 대지 확정 측량, 토지 분할, 그다음에 관리처분기에서 정한 사항을 분양받을 통지, 대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을 이전해서 밑에 고시해 줍니다. 이렇게 오늘 알고 보여줬다 고시했다 그러면 여러분이 이 정비사업 하면서 대지 건축물을 분양받을 자 있다 그러면 101동 101호를 분양받게 됐다면 언제 법적으로 그 대지 건축물에 대한 소유권을 취하냐? 소유권 이전 고시가 있은 날이 아니라 그 다음날 마지막에 소유권 이전 고시가 있은 날의 다음날 있은 날, 르, 다음 날. 다음 날에. 그래서, 으, 다음 날만 쓰면 되겠죠? 자, 으, 다음 날에 그 대지 또는 건축물에 쓸 것이냐. 이게 어마어마 중요하니까 꼭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1번이 그래서 틀렸던 것이고요. 2번에서 알아볼 것은 이제 소유권 이전 고시하고 나서 내가 101동 101호를 분양받았다 그러면 오늘 소유권 이전 고시가 있으면 다음 날 0시 1초면 내가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법적으로 민법 187조가 정돼서 등기는 이루어져야 하지만 법적으로 취득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처분을 하면 등기를 해야 돼. 그래 이 시행자한테 소유권 이득기를 넘겨받아야 돼요. 그 등기는 누가 유냐? 시행자 해줘요. 누가 윈다고? 시행자가. 시행자가 등기소에 가서 바로 이 촉탁, 행정청이 시행하는 촉탁, 비행정청은 신청을 통해서 끝내주죠. 여기서 알아볼 것은 누가 해주냐? 시행자한테 해준다. 언제까지 해주냐? 소유권 이전 고시가 있으면 지체 없이 해준다. 이렇게. 그 다음에 3번. 이런 소유권 이전 고시가 있은 날부터 그 등기가 있을 때가 다른 게 절대 안 된다. 4번. 이렇게 두째 줄,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 그따 줄 거예요. 4번. 소유권을 딱 오늘 이전해줬다. 101동 101호는 네 거다라고 이전하면 종전토지, 사업을 하기 전에 종전토지 건축물 어떤 등기된 권리가 있었다. 그러면 그것도 따라옵니다. 따라와. 등기된 권리는 바로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 바로 따라옵니다. 어디 따냐? 분양받은 바로 대지 건축물로 넘어와서 설정으로 간주된다. 이전받은 대지 등 건축물로 설정으로 간주됩니다. 5번. 이 청산금을 이제 주고받아야 되겠죠. 청산금은 언제 주고받느냐? 소유권 이전 고시가 있어야 바로 그 다음날 확정돼서 주고받거든요. 그래서 소유권 이전 고시가 있고 나서 그 청산금을 일괄적으로 징수하고 일괄적으로 지급해줍니다. 그런데 외주로 한 번에 주고받으면 벅찰 수가 있으니까 아예 조합총 열어가지고 야 우리 분할 징수하고 분할 지급하자. 아니면 바로 정관에서 야 그렇게 하자라고 해놨다면 마지막에 분할 징수 분할 지급 할수 있습니다. 언제부터 언제까지냐? 관리처분계 인가 고시가 있고 나서 인가부터 소유권 이전 고시까지 할 수가 있다라는 것. 그리고 여기에는 그 지문이 없지만 이 청산금은 몇 년간 그 권리 행사가 없으면 시효로 소멸되는가? 5년. 그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되죠. 5년. 소유권 이전 고시가 있은 날 다음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됩니다. 자, 53번. 정비 안에서 행위장이다. 틀린 거 이렇게 돼 있죠. 아까 이건 자세히 했으니까 3번만 틀렸다. 왜 틀렸는가? 이동이 용이하지 않는 그 물건을 1월 이상 쌓아둘 때 행위 허가 받아야 되죠. 허가 받은 사항을 변경할 때 변경 허가 또 받아야 됩니다. 신고가 틀렸어. 그래서 변경 허가를 받아야 된다. 그래야 되죠. 나머지는 쉬우니까 통과하겠습니다. 54번. 정비법상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구청장 등은 특황
구청장에게 이 구청장 등이라는 것은 뜻이 그래. 6대 광역시 내에 있는 자치구청장, 서울특별시 내에 있는 자치구청장하고 광역시 내에 있는 군수를 묶어서 구청장 등이다. 이렇게 구청장 등은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서울특별시 6대 광역시만 있는 것들이죠. 그리고 구청장 등은 상급자인 광역시장, 특별시장 광역시장에게 정비국 등의 해지를 요청해야 되는 사유가 있어요. 또 저 세종특별자치시장, 제주특별자치도사, 시장, 군수는 지네들이 직접 정비국 등을 지정하고 해제할 수 있는 권한권자거든. 그래서 법정된 사유가 발생하면 해제를 해야 되는 사유들이 있는데요. 틀린 거. 바로 답은 4번입니다. 이 재개발 사업을 하자 해서 정비를 지정 고시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사업을 하게 되는 자가 토의동호 소유자가 됐다. 그때 토의동호 소유자는 정비구역 지정시부터 몇 년에 사업시행계획서 작성해서 시장 군수한테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신청해야 되냐? 5년이거든. 그렇죠? 그래서 3년이 틀렸어. 5년이 되는 까지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신청하자면 해제를 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4번이 답이고 나머지는 통과해야 되겠죠. 55번. 이 정비법상 정비사업조합 총회 개최 시 다음 후 네 가지 경우 기억해야 됩니다. 네 가지. 네 가지 딱. 네 가지 경우에는 조합원 얼마 이상이 직접 출석을 해야만이 조합총회 개최할 수 있는가? 20. 100분의 20. 원래 이 네 가지 아니면 100분의 10만 출석해도 직접 출석 총회를 개최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건 정말 중요하다고 봐서 10은 부족하다. 100분의 10은 부족하고 20. 그래, 20이 이상이 직접 출석을 해야 됩니다. 오늘 조합총회 개최한다면 조합원이 100명이다. 그러면 100명 중 20명이 직접 출석을 해야 바로 나머지는 이제 서면 동의하면 되거든요. 근데 최소한도 20명 이상은 출석해야 돼. 이게 20%라고도 네 가지. 창립청에 엄청 중요하거든요. 또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해서 바로 의결할 때 이것도 어마어마 중요해요. 사업시행계획서는. 그래서 사업시행계획서 내용에 그 건물 배치도가 다 나와버리거든요. 엄청 중요해요. 그리고 이 관리청계, 이 관리청계 이제 분양계획이 나오래요. 분양계, 분양 배치도 나옵니다. 분양 배치도 몇 동 몇 동 누구한테 떨어진다 이거 다 엄청 중요한 계획이에요. 그 다음에 바로 사업비 사용 문제. 이 사업비 누가 냅니까? 조합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정비 사업비 사용 변경 문제 어마어마 중요해. 네 가지는 20%가 직접 출석해야 된다. 이거 아니면 10%만 출석이 통과돼요. 그래서 네 가지를 암기하십시오. 창립청 하나, 사업신계서 수립변경, 관리청의 수립변경 그따 줄 것이고 정비사업비 사용변경 여기다 줄 것이어서 이것은 얼마가 출석해야 되냐? 20%. 답은 4번이었던 것이죠. 그 다음에 56번. 이 정비법상 조합이 시행하는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은 임원, 자격, 직무 틀린 게 이렇게 되어 있죠. 1번은 아까 했죠. 정비법상 재건축사업 조합이 만들어졌다. 그러면 누가 조합이 되냐? 재건축사업에 동의하냐만 된다 그랬죠? 그래서 1번 맞고 2번 아까 했는데요. 이 이사의 자기를 위한 저가 계약이나 소송에 의해서는 누가 조합을 대표하는가? 감사. 조합 중에 틀렸죠? 감사. 감사가 조합을 대표하고 조합 임원수로는 조합 임원이라는 것은 조합장 이사 감사 말하는데 조합장 한 명만 두면 되는 거 당연하고 토지동호 소유자가 100명 이하면 이사는 몇 명 이사가 되냐? 3명. 그리고 토지동호 소유자 100명을 청하면 5명 이상 이사 이걸 꼭 암기해야 돼요. 이걸 잘 나오거든요. 그 다음에 감사는 1명에서 3명 이하. 그래 아까 그것만 틀렸죠. 조합장이라 감사. 그리고 나머지는 다 맞습니다. 특별히 뭐 제가 읽어보지 않아도 될 것 같아 보니까 그렇죠? 다만 5번 질문 하나 볼까요? 5번. 이 주택법에 따라 지금 지정되어 있는 투기 가주가 있다. 그 지구로 지정된 지역에서 재건축 사업을 시행할 때에 재건축 사업은 언제 이후에 그 재건축 대상을 양수받는 바로 조합은 지위를 인정받지 못할 수가 있냐? 설립인가? 받은 후. 관리청 계획을 수립하고 나서 인가받으면 그 이후부터 넘겨받은 자는 또 조합이 될 수 없는 자가 있죠. 재개발. 그래 재개발하고 재건축은 시점이 달라요. 재건축은 더 빠른 시기인 조합사업 인가를 받은 후 재개발은 관리청 인가를 받은 후 이 차이점을 눈으로 체크하십시오. 그때
그 물건을 양수한 자들은 조합이 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투기 우려가 없는 상속이원으로 넘겨받을 때는 조합은 지를 그대로 승계취득 하죠. 자, 그 다음에 57번 정비사업 시행을 위한 조치 등인데 틀린 거 이렇게 되어 있죠. 3번이 틀렸는데 이 재개발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 전에 우리가 보았다시피 그 정비가 하나 있는 토등업소가 직접 시행할 때도 있고 조합 만들어서 할 때가 있는데 그네들에게 여러 가지 관리관계 분쟁이 발생해서 또 사업이 장기간 지연되고 있으면 그네를 배제하고 지정개발자를 투입해서 보낼 수가 있어요. 지정개발자. 그때 지정개발자가 사업하게 들어 사업시행계획서 들고 와서 인가시정이 들어오면 시장 군수 등은 야 너 믿었잖아. 네가 사고 치면 안 되니까 돈 내놓고 들어가.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래서 정비사업비의 몇 퍼센트를 미리 예측할 수 있냐. 20%. 30이 틀렸습니다. 20. 예측해야 할 수 있다. 해야 한다 틀려요. 의무적인 거 아니고 하게 할 수 있다. 마지막도 중요하고. 20. 그러면 이 20%가 만약 사업비가 1000억이 있다면 이 1000억에 20%, 200억이나 거기 할 수 있다면 엄청나죠. 이 돈은 이 지정개발자가 사업을 다 원만히 해서 끝냈다. 끝내가지고 청산금 지급을 완료했다. 청산금 지급이 완료되면 그때는 반환해 줍니다. 그것도 하나 써놓으세요. 예측할 수 있다, 옆에다. 예치금은 이 경우, 예치금은 이 경우, 예치금은 이 경우, 예치금은 청산금 지급이 완료된 후에 청산금 지급이 완료된 후에 반환한다. 청산금 지급이 완료된 후에 반환한다. 내준다 그 말이죠. 그래서 3번 틀렸고요. 나머지는 통과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58번 정비법상 정비사업 창업자의 필요적 등록 취소하였다 줄까 봐요. 필요적 등록 취소요. 네 개 딱 써놔요. 네 개밖에 안 되니까 네 개 그 지문에 1번하고 3번하고 4번, 5번 이렇게 네 개밖에 없으니까 네 개를 눈여겨보셔야 돼요. 사이, 사이는 쉽게 거짓말이라고 써요. 같은 말로. 거짓말. 거짓말.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했다. 들통났다. 그때는 등록을 꼭 취소해야 된다. 그 다음에 최근 3년간 2회 이상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자로서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는데 합산해 보니까 12개월 초과 그 말 중에 12개월을 초과했다. 이상하면 틀리고 초과. 그 다음에 다른 사람에게 당의 성명 상호를 사용하여 이 정비법 수정한 업무를 수행하겠다. 등록되어 있다. 그때도 등록을 꼭 취소해야 된다. 자기가 위탁받은 업무를 직접 수행해야 되는데 직접 수행하지 않고 다른 업체한테 주다 걸렸다. 이것도 위반이죠. 네 개를 달달달하고 2번은 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 임의적 취소입니다. 임의적 취소.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래, 영업,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정지를 내릴 수도 있어요. 영업정지를 하든, 1년 이내 보면서 영업정지를 하든, 등록 취소 둘 중 하나 하거든요. 그래서 필수적 등록 취소 아닙니다. 네 가지를 암기하면 되겠습니다. 특히 3번 주의해야 됩니다. 12개월을 초과했다, 12개월. 그래, 답은 2번입니다. 그 다음에, 58번에서 등록을 취소하는 사유일 때 등록했다고 한번 쳐봐요. 이때 등록 관청이 누구냐면 시도사다 이렇게 하나 써놨어요. 등록 관청이 어디다고요? 시도사. 시도사가 등록을 취소하게 되죠. 59번 건축법상 용어 틀린 건데 2번이 틀렸습니다. 리모델링이란 할 때 니자 앞에다 써봐요. 건축법상 그 써놔요. 지금 우리는 건축을 공부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건축상 리모델링은 약자 뭐라고 그랬나요? 리 증, 대, 개. 이렇게 암기하자 그랬죠? 증축, 대수선, 개축까지. 이렇게. 근데 옆에다 참고해가지고 주택법. 주택법상 리모델링은 리증대. 이렇게. 그래, 주택법상 공동체에 대한 리모델링을 규정하고 있는데, 그때 리모델링이라는 것은 그거는 개축 안 들어가요. 정축하고 대수. 알겠죠? 차이점. 그리고 어디? 나머지는 쉬우니까 쭉 읽어봐도 되겠죠?
특별히 그러나 지문 중요합니다. 안 읽어보겠습니다만은 특히 좀 3번 이런 것들 아주 중요하니까 꼭 기억하셔야 돼요. 안 읽어보겠습니다. 60번 건축법상 용어의 정의 중 옳은 거. 1번 초고층 건축물은 몇 층 이상인가? 50층. 그렇죠? 30층 틀렸어. 50층 이상이거나 높이는? 그렇죠. 200. 둘 중에 하나 욕구만 충족해야 된다 이렇게 하시고 30층 이상이나 높이가 120m 이상이다. 이거 고층 건축물이죠. 고층 건축물이에요. 그 다음에 2번 3분의 1가 아니라 2분의 1. 그래 지하층이란 그 평균 높이에 따라 줄 것이고 층 높이에 따라 줄 것이고 2분의 1, 3분의 1가 틀렸다. 그 다음에 3번 건축법상 대지입니다. 아까 정비법상 대지는 정비사업에 의하여 조성된 토지를 말한다 그랬는데 건축상 대지는 또 달라요. 대지란 공간정보의 구축, 그 법의 이름을 알았어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대한 법률에 따라 각 필지로 나눈 토지를 말하는 것이 원칙이다. 한 필지 한 필지가 곧 하나 되어야 되죠. 그런데 외주로 둘 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대지로 할 수도 있다. 있으며 그 말 중에 하나 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대지로 할 수도 있다. 이거 없다. 틀렸죠. 있다. 그 다음에 4번. 이 4번은 여러 번 나왔습니다. 주요 구조부 약조로 암기해야 되려요. 주요 구조부 하면 약조로 뭐라고 암기하고 계셔야 되냐. 네 개. 그렇죠. 그게 떠올라야 돼요. 네 개, 바보, 지주가 일단 떠올라 문제를 풀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그래서 벽 중에서 내레벽이죠. 그냥 벽 하면 틀려요. 벽도 내레벽 있고 비내레벽 있거든. 그 다음 기둥, 바다, 보, 지붕, 틀, 주계단 이렇게 정확하게 일단 머리자를 암기해야 돼요. 머리자 모르면 백날 해도 안 돼요. 이거 못 맞춰요. 머리자 이 말 안 나오면 절대 주역급조 아니죠. 그래서 바닥도 최하층 바닥 할 때 최가 붙으면 아니에요. 보도 작은 보안은 아니에요. 그 다음에 주계단이지 어계단 이런 것도 아닙니다. 차형 아닙니다. 그래서 4번 벽 앞에다 내력벽 이렇게 내력을 써야 되고 지붕 옆에다 틀을 붙여야 돼요. 그렇죠? 내력벽 기둥 바닥 보 지붕 틀 틀이 꼭 들어가야 돼. 주계단을 말한다. 그리고 밑에 사익기둥 최하층 바닥 작은 보 차형 어계단 아닙니다. 5번 5번 맞습니다. 분리된 그 말 때 쳤고요. 분리된. 분리된 그 말. 그래 부속건축이란 같은 대지에서 주된 건축물 분리된 부속용의 건축물로서 주된 건축물 이용 또는 관리에 필요한 건축물이다. 여기까지를 오늘 일정으로 해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수고하셨고 다음 주에 이제 나머지 문제를 가지고 정리를 해나갈 예정입니다. 수고하셨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안녕하십시오. 네.